2층에 수영장을 켜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저 뒤쪽 것만 켰는데 이쪽 것도 공연하는 동안 천천히 좀 켜주시면. 네, 저 오늘 이사들 보러 왔습니다. 공연 앞서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관객 유의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자의 스탠딩 위치에 보시면 각자의 앞으로 바리게이트가 있습니다. 바리게이트가 있는데 이 바리게이트가 생각보다 견고하지도 않고 또 공연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뛰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각자의 위치에서 네 발짝 뒤로 가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제 마이크가 좀 답답합니다. EQ 좀 밝게 해주시고요. EQ 미드 하이트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뒤에서 들었을 때 하우스로 나가는 MR에 서브가 너무 많습니다. 서브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저쪽 스탠드에도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 스탠드 혹시 지금 앉아 계신 건가요? 스탠드 뒤쪽 스탠드 천천히 일어서. 자, 스탠드 뛸 때 뛰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쪽 나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나무 쪽도 경사면이 있다. 본인이 서 있는 곳에 경사면이 있다. 이런 경우 상체를 약 한 20도 정도 뒤로 하신 채 요렇게 뛰시면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탠딩 잠시만 계셔주시고 자, 나무 쪽, 뒤쪽 스탠드, 옆쪽 스탠드만 점프 리허설 시작! 자, 저는 조건부 공연을 펼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서 있고, 여러분들이 뛰면 저도 뛰고, 여러분들이 미치면 저도 미치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만큼의 에너지만큼 저도 공연을 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소리를 길게 지르라고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딱 끝났다. 그럼 그때의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의 길이와 오늘 제 공연의 길이가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만큼의 핸드폰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얼마나 공연에 방해가 되냐면요. 첫 번째, 핸드폰을 찍을 때 동영상의 경우 소리가 들어갈까봐 함성 소리가 위축됩니다. 두 번째, 잘 찍히고 있나 보느라고 이 커다란 무대를 또 조그만한 화면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박수를 칠 손이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없습니다. 혹사 갈매기와 같고 약간 이모티콘 같기도 하고 그게 이모티콘 이거 있죠? 전화기를 넣어주시고 아직도 제 목소리가 좀 답답합니다. 전화기를 넣어주시고 지금도 저와 함께 기록하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에 지난 2019년도에 왔었습니다. 그때도 아이가 한 명 찾았어야 돼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찾아서 부모님에게 인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부디 제자리에서 안전하게 공연을 즐겨주시면 제가 여력이 닿는 한 구석구석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2019년도에 저를 초대했고 2020년, 21년은 코로나였고 22년은 축제가 없었습니다.
축제가 재개되자마자 저를 다시 부른 이 이나대학교에게 오늘 콘서트를 보여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데뷔 23년째를 맞이한 가수 싸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뒤에 있는 건물이 뭔가요? 5번. 자, 5번 지금. 자, 조명쇼가 시작됐습니다. 어, 잠깐만. 자, 5번 앞쪽 스탠드에도 관객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제 공연의 전통입니다. 구역을 나눠서 에너지가 열악한 곳은 공연에 철저하게 배제하고 심한 경우에 그 구역의 조명을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요렇게. 어? 저쪽도 계시네요? 자. 자, 좋습니다. 요렇게 스탠딩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과 저 하얀색 구명대 우측 스탠드에 계신 분들까지. 네, 요렇게가 싸이의 오른쪽이고요. 자, 저쪽 스탠드까지가 싸이의 오른쪽이어야 되겠습니다. 저쪽 스탠드 뒤쪽까지가. 그리고 요렇게 저 소나무 쪽까지가 싸이의 왼쪽 바람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왼쪽은, 자, 항상 없이 직관을 들어주세요.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왼쪽은, 요 앞쪽 스탠딩하고 뒤쪽 스탠딩, 그리고 저 소나무까지 가는 길이 열전도가 굉장히 직렬로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왼쪽, 아니, 이 오른쪽은 요 뒤쪽 스탠딩과 스탠드 사이에가 약간 열전도가 경렬식으로 지금 어딘가에서. 자, 다시 한번 이 오른쪽의 함성에 온전히 스탠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뒤쪽 스탠딩 분들이 잘 넘겨주셔야 됩니다. 싸이 오른쪽 소리 질러!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싸이의
5관과 5관 앞에 스탠드 통틀어서 싸이의 5관 5관에 계신 분들은 조명으로 여러분들의 함성을 보여주시죠. 싸이 5관 치우치러 좋습니다. 자, 인원이 많진 않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싸이의 옆구리 소리 질러 오셨네. 어느새 이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 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일어나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치느라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진짜 괴로워져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는 쟤네 품에서 뒤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살다. 인하대학교 뺀창을 들려주십시오.
어느새 승인인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너 딱 하나 정직하고 맑아나 착 하나 이 바라나 이 다르나 마보다 잘할 테니 학교 왜 대학원과 왜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벌어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새같이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같지만 그 한 사람의 뱃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버지 이제 그냥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너만 대학으로 이제는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모습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보 보이고 아이고 사춘기 다 갈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제가 공연 중에 뛰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정말 가장 각색입니다. 이 스스로를 대변하는 건 뭐야? 지금부터 행복해서 뛰는 게 아닙니다. 뛰어서 행복한 겁니다. 고맙지.
Oh,
같은 너 사막 떠나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커플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땠을까.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끝나왔던 하우스를 나갔대 No!
왼쪽, 오른쪽, 센터, 옆구리, 스탠드, 소나무, 5번, 댄스, 화이팅! 아프셨어요? 예.
없어 정연할 수 없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4초간 함성을 발사해 주시면 그 4초 서서로까지 해야지. 잠시만요. 저기 아니 그리고 아니 되게 아름답고 좋은데 이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이 헬리캠이 하잖아요. 정말 막 올라가 막 하다가 혹은 하늘에 젖어 있다가 대만으로 되게 자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함성을 4초만 발사해주시면 그 함성 직후에 5초 지점에 노래의 마지막 곡이 나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 내 체력이 아직 이만큼이나 남아있어서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4초간 함성 발사!
외국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 학생들이 계시고 여기 외국 학생들이 계시는데 좀 전에 불러드렸던 노래의 가사를 읽고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 song you just heard, it was called Champion. And at the chorus part, you might misunderstand it as an N-word. But in Korean, I am is 내가 and you are is 네가. So it's not an N-word. Please do not misunderstand it. Thank you very much. 좋아요수, 댓글수, 조회수, 왠지 압도적인 1등을 할 것만 같은 두근한 이감이. 아, 그리고 메들리는 진짜 오늘 여기서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메들리를 티내고 싶으시면 초성으로 이음, 히읗, 디귿, 미음, 디귿, 리을 인하대 메들리의 초성으로 우리끼리만의 암구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의 싸이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예술이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